XSFM입니다. IDWK 경영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은 비용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자 역시 사람이다 보니 협상을 해야 해서 보통 경영자의 마음대로 되진 않죠. 하지만 여기 평균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연봉을 받고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지속해온 사람들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경영자는 심지어 그의 연봉을 5,000만 원으로 신고해서 근로자가 받은 연봉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로 쓰였다네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인사드립니다. 한강이 얼어붙은 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지고 저 모양이 된 지 한 사나흘 됐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렸지만 이미 깨져버린 수도관 정비하는데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시행된 게. 운전면허 시험이 엄청나게 쉬워졌었습니다. 5년 사이에 면허를 받으신 분들 혹은 5년 사이에 면허시험을 다시 보셔야 하셨던 분들, 아마 면허시험을 다시 보셔야 하셨던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다시 본다고 이렇게 쉽게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랬다가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좀 학과시험 문제도 늘어나고 장래 기능시험의 평가 항목이 늘어나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말이 늘어나는 거지 원래부터 면허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생각하는 원래 하는 게 다시 다 들어가는 겁니다. 팟캐스트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원인을 알고 계시죠? 어떤 정치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이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됐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5년이나 걸렸습니다. 물건 잘 만들어 파는, 매출을 잘 내는 회사가 5년 동안 장사를 누군가의 비호 속에서 잘 했으면은요, 어느 나라든 투자 이민을 갈 수 있는 돈 정도는 우습게 벌어드립니다. 정치인 잘못 뽑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의 쇼에서는 음악을 안 했는데도 음악으로 먹고 살기, 음악 안 하기에 세 번째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노동자분들이 무슨 고생을 했느냐, 이런 것을 아마 자세히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쇼의 중간에 이후에 잠시 이렇게 나오는데 실명도 등장을 하고, 이런 사건들은 취재를 다른 곳에서 많이 안 하죠? 그러면은 한두 군데 취재한 곳에 위협이 들어옵니다. 협박, 위협, 내용증명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 음악 안 하기 코너에서 이야기해드렸던 노동자분들도 이렇게까지 당하신 걸 보면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당하고 세상 빛을 못 본 건데, 저희로 말할 것 같으면 한번 물은 다음에 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갑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광고 듣고 와서요, 오늘의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1599 대리운전,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눈이 편안한 아마스 시력보호 필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소개팅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 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 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헤어팩.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간장게장 사장님,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사는 음식은 못 믿는다고 사지 말래요. 어떡하죠? 그렇다면 노건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입맛 까다로운 어르신들도 노건이라면 푹 빠지십니다. 간장게장! 뭐 대단하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옆에 유면상 임시수석께서 앉아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장게장 광고가 이제 유면상 임시수석이 아닙니다. 간장게장 사장님이 녹음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 녹원을! 그 포맷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죠. 이건 야. 반드시 살려야 된다. 네. 음식점 하기 힘드네요. 대전 유성구의 주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네. 녹원! 이런 생각이 들도록. 예. 그, 저기, 뭐, 트럭 같은 거에다가. 네. 네? 이렇게 방송하면서 다니셔도 좋을 것 같은데. 녹원이 왔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좋네요. 네. 아, 녹원 한정식에 가시는 대전 시민 여러분들. 부디 참고하셨다가. 아, 사장님 보시면 놀려주세요.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음악 안 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트윗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킹플라워 전님이 손아람 작가님이 출연하신 정치 카페를 듣는데 내가 왜 불편한가? 너무 듣다가 불편하셨는지 오타를 내셨어요. 장치 카페를 듣는데 불편하셨다. 노유진의 아, 이퀴먼트 카페를 들으시다가 디바이스 카페 아, 장치 카페를 들으시다가 아이고, 불편하셨다고. 이거 그분의 오타였어요, 이거? 아, 네, 본인의 오타죠. 아... 예, 예, 예. 너무 불편하셨나봐.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게 남이 쓴 오타잖아요. 이걸 또 안 고치는 건 무슨 심보야? 글 쓰시는 분들이 네. 저희 방송을 참 싫어하십니다. 네. 몇 번 다시 확인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치카페에 손아람 작가가 불려가셨나봐요. 오늘 나오실. 예. 네. 아마 이제 저희들 1월 첫째 주 에피소드에 나왔던 망국 선언문과 관련돼서 네, 네, 네. 세상 모든 팟캐스트 언론들이 다 그렇죠. 그 현실이 다르고 한 3주쯤 지나면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드셨던지 정의당 내에서 예, 손아람 작가를 모셔놓고 방송을 한답시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셨다고. 대자보를 붙인 고등학생이 교무실에서 잘 버티는 느낌. 정말 기가 막힌 논평이다 이건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유면상 씨 오늘 나오시다 네, 들으셨다면서요.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느낌이 뭐지 했더니 이거였어요. 이 학생놈. 그죠. 이, 네. 이, 그, 교무실에서 잘 버티는 느낌이라는 게 뭔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딱 그 느낌. 딱 울기 직전까지 자신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울지 않을 테다.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뭔가 말하려고 갔는데. 네. 그 훈계 같은 걸 좀 듣고 온 그런 류였어요. 아, 진짜? 네, 느낌이 있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주장하는 훈계, 바가 끼어들미 있는데 갑자기 노선을 변경되면서 아,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 네, 네. 벌쓰고 오셨구나. 그 사실 특징이죠. 우리 방송에서 많이 쓰이면은요. 어, 다른 데서 아, 저 사람 저렇게 재밌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데리고 가서 예, 자기들 방식대로 망쳐놔요. 공익을 위해 시작하셨다가 자기 유명세만 배불리우고 있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망국선언문 하나 쓰고 이거 네. 언제까지 팔러 다닐 거예요 이거? 글 한 달짜리 글 하나 쓰고 말이죠. 네. 아 대문장가 손아람 전 뮤지션이 이번 주에도 나와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은 대문장가예요 뮤지션이에요. 아 일단은 저 장치카페 가서 대문장가 하고 벌쓰고 오셨잖아. 고생하셨으니까 위로하는 의미에서. 네. 네. 전 뮤지션 손아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네. 전 문장가 대뮤지션인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뮤지션들의 사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요 자세히 못 말하겠는데. XSFM25@gmail.com으로 유면상 씨가 아까 아침에 보신 제보 외에도 제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그랬어요. 음악 네. 하시는 분들이요. 저희 음악 했잖아요. 아까 네. 우리 이제 그냥 회한을 아침에 살짝 서로 풀어놨는데. 음악해서 살아남았으면요. 웬만하면 누군가를 빨아먹었거나. 어, 아니면 다만 못해. 부모님을 빨아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빨아먹어야죠. 네. 예, 그게 꼭 배타적 선택지는 아니잖아요. 둘 다 빨아먹었거나. 그렇죠. 일반적이죠 그게. 맞습니다. 예. 네. 그러지 않고 음악활동하는 사람들 별로 못 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빨아먹는다는 건 지난 두 주 동안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알려드릴 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위해 일을 해주는 도와주는 창작행위에 가담해주는 혹은 창작행위를 전담해주는 사람.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받기, 보장받기. 예. 그것은 당장의 돈을 떼어먹는 것도 있는데요. 그의 명예 혹은 그의 성명권을 훔쳐서 앞으로도 자신이 팔아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살아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알실에 좀 칭찬을 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 칭찬을 해봐야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압니다. 네. 저 다 답할 게 있어요. 해보세요. 네, 마음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작곡가들이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다고요. 그 알실 이후에. 어. 네. 네. 회사에서. 거기 회사라 하면 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네. 네. 어, 그 알실 듣고 우리 회사가 그렇게까지 나쁜 회사는 아니다. 네. 그냥 우리는 평범한 나쁜 회사일 뿐이다. 아, 라고 네. 네, 이야기를 해왔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네. 좋은 소식이에요? 어, 이 정도 아, 이 되게 살짝 고개가 한 15도 정도 꺾이는 것도 아, 그래요? 네, 이 회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작곡가들 너무 신이 나 있어요 지금. 아. 네. 많이 속상하네요. 그동안 이제 저는 작곡가도 작곡가인데 근로자라고 합시다. 네. 이 근로자들이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근로자고 이 양반들은 저기 로이 엔터테인먼트에 있으셨고 근로자들이 이 정도로 권리를 찾은 것도 아니죠 사실. 뭘 찾았죠? 권리 찾기의 신호죠. 아무것도 안 찾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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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징후죠. 징후.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징후예요. 그냥 사인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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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도 기뻐하실 정도다. 예. 네. 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어떤 구렁텅이에 계속 계셨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로이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한조 씨 입장에서 나는 뭐 더 큰 칭찬을 해줄 줄 알았다. 나는 진짜 이 방송에 대해 재밌다든가. 어,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들한테는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뭐 담화문을 발표한 뭐 그 정도의 느낌일 거예요. 사실 네. 네. 지금까지 아, 네. 5년 동안 해온 걸 보면은 그래요. 네. 네. 그, 아니 그래서 그 전화가 우리는 덜 나쁜 회사다라고 그러고 끝난 거예요. 우리는 덜 나쁜 회사가 아니라 평범한 나쁜 회사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 뭐. 네. 악의 평범성에 이제 속한다는 것 정도 인정을 한 거죠. 네. 그죠. 네. 평범한 악. 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끌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다네요. 어우, 신기하네. 네. 무슨 제한이 없이. 네. 아마 이제 듣다 보니까 네. 어떤 자기도 자기 젊은 시절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아, 나도 저런 꿈 있고. 어렵던 청년 시절이 있었지 뭐 이런 종류의 감회가 몰려온 게 아닌가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네 결론 때 말할 얘기지만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건으로 이제 고생 많이 하신 작곡가 여러분 음악을 계속하실 거면 본인들은 부디 그렇게 망가지지 마십시오. 예 사실 제가 그것도 작곡가분들한테 한번 했던 이야기거든요. 네 나중에 저런 괴물이 되지 말라. 근데요 네. 지금은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죠. 네. 네, 저번 시간까지 이제 김한조 대표, 로이 엔터테인먼트 대표 입장에서 인생 역전 스토리를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반대로 뒤집어서 로이 엔터테인먼트 작곡가들 입장에서 그 중에 한 분 네. 대표 표본이 오늘 네. 불려 나오셨어요. 표본이신 작곡가 김인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인생 추락 스토리를 아. 반대로 한번 네. 네. 작곡가 인생 추락기. 로이 엔터테인먼트를 만든 사람의 성공기를 들었고 그 로이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사람이 이 개미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이야기를 네. 오늘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전기 작가가 된 것처럼 네. 좀 수집해 왔는데요. 중에 이제 예민해서 들려주기 싫은 얘기도 있고 그런데 간신히 허락들을 좀 받았어요. 먼저 이제 김인영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고요. 네. 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2010년, 11년쯤 해서 그 HC가 나가고 그 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새로운 작곡가들, 실용음악가 출신 작곡가들을 대거 데려올 때 같이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는 홍대에서 사실은 음악을 했어요. 밴드 출신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실용음악가 나와서 이제 밴드 일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이제 20대 때는 나름 뭐 앨범도 녹음하고 열심히 밴드 활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홍대에서 밴드로 살아남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보통 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제 주변에서도 보면 한 20대가 이제 딱 넘어갈 때쯤에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손아람 대문장가의 잠재적인 뮤지션 은퇴 시기는 제 기억컨대 한 25, 4 이랬다. 아니, 저는 더 빨랐죠. 그랬나요? 저는 아, 그때는 23... 이제 뮤지션의 이름으로 법원을 들락거려가지고 더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전 예. 소속사하고 저 그렇죠. 시비 붙으시느라고. 저는 소송을 한 4년, 4년, 5년. 예, 예. 시비 붙다니. 예. 그죠. 손아람 뮤지션 무대에 마지막으로 올라간 게 22인가 3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정말 생각하니까 음악 고작 그 몇 년이나 했다고 소송을 더 길게 했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김인영 작곡가도 서른 즈음에서 밴드를 포기할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그 로이 엔터테인먼트를 만난 거죠. 대학 선배가 소개를 해줬다고 해요. 소개해줄 때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작곡만 하면 음악을 방송에 내보내주겠다.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 네. 그리고 원래 그 문장을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네. 작곡만 하면 방송에 내보내주겠다라는 문장 안에는 네. 돈을 어떻게 할지에 그렇죠.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신이 나죠. 자기 음악을 사실 방송에 내보낸다는 건 작곡가로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당시 김인영 작곡가 포함해서 여러 후배들이 이제 비슷한 제안들 받고 받아들였는데 다만 거기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저작권을 50대 50으로 분배하는 계약이 있었고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중간에 아 이건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그냥 방송에 음악을 내보내주겠다 그 한마디가 훨씬 크게 들려서 다른 게 보이지 않았던 이제 작곡가들이 들어간 거죠. 이 네.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기획사에서는 보통 한 사람 끌어대다가 계약서 쓰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불러와서 그중에 몇 사람 도망가고 나머지들 채용하는 거 되게 좋아. 무슨 다단계 회사처럼. 설명회야.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네. 우리 다 끌려가가지고 뭐 기획사에 다 스카우트 때문에 얘기했다가 아, 맞아. 나랑 손아람만 빠지고 그렇죠. 다 들어갔었잖아요. 저도 들어가 있었죠. 거기. 네. 뭐 좋았나요? 아닌 거 알아. 그때부터 네. 불행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안에. 네. 그렇게 로이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이제 김영 씨 작곡가 같은 경우 1년 반 동안 작곡을 했고 그 1년 반 동안 작곡한 음악이 방송에 나가긴 했어요. 네. 자기 이름이 아니라 김한조 대표의 이름으로.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받은 돈을 합산해보면, 빵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18개월의 빵원. 네. UN도 이렇게 안 합니다. UN 이렇게 하나? 그럼 UN쯤 되면 이렇게 한다 칩시다. 아니, 지금 UN이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옛날 혹시 2인조 남성그룹? 아니요, UN? 국제연합이요. 국제연합은 저기 보수가 없어요? 아, UN은 네. 그 보통 이제 명예직이라고 생각해서 네. 되게 싸게 주거나 네. 한단 말이에요. 반기문 사무총장 급여는 지금 급여를 못 받고 있나요, 반기문? 급여를 되게 싸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자선 사업하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업체 특성상 급여를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예만 크고 돈을 조금 주는. 그래서 그만두고 NGO에서 할 준비를 하시는구나. 대통령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욕심 날 날만 해. 노인네 입장에서 생각해. 네. 연봉 1억인 다른 직업은 많아요. 굳이 대통령 안 해도 돼. 아니 명예도 있잖아요. 건 아닙니다. 네. 네. 어쨌든 자기가 만든 음악이 이제 방송에 하루종일 나왔으니까 대부분 작곡가들은 빵원을 받으면서도 뿌듯했어요. 김인영 작곡가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들의 머릿속으로 아마 들어가 보면, 이제 조만간 돈을 벌 거다. 이건 일시적으로 어떤 진입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름을 점점 알려가면서 버는 돈이 늘어날 거라고 믿었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독립해서 이제 자기 음악을 할 수 있다고 믿었을 거고,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김인영 씨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한 곡 정도를 작곡을 했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것도 사실 비인간적이네. 그렇죠. 돈을 준다고 해도 하루에 한 곡 작곡하게 하는 건 좀 비인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곡이 나오나요? 유명상 작곡가에. 하루 한 곡은 나올 수가 있긴 있어요. 그냥 네. 내가 우유를 먹으라 그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하루 500ml 우유를 먹는 일도 어려워. 하루에 곡을 하나씩 쓰라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나온 한 곡과 내일 나온 한 곡은 유사하겠죠. 네. 그지. 여기서도 또 우라카이의 법칙이. 힘드니까. 네. 창조를 매일 한 곡씩 한다? 예. 그러나 이제 오더가 계속 내려오고, 그 오더를 만족시켜야 일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 곡씩 작곡을 했다 그러고, 돈을 못 버니까 이제 하루 한 곡을 작곡을 하면서 레슨도 뛰고, 밤에는 뭐 호프집에 서빙하고 이러면서 김인영 씨 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3잡 이상 병행하느라고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 이제 만나보면 얼굴이 굉장히 예쁘게 생긴 편인데 다크서클이 네. 유명해요. 다크서클이 그 턱뼈 근처까지 내려와 있어서 그 네. 여기서 이제 소설가 손아람 씨의 작품을 못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손아람의 문장 패턴이라는 걸 알려드리죠. 다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개소리예요. 무슨 사람의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다 그래도 이해를 1% 해줄까 말까인데 턱뼈는 뭐야?
뼈구나. 김인영 씨를. 네. 그래도, 그래도 제가 뭐 이런 문장 덕분에 이렇게 네.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소리를 듣고. 대문장가 소리. 네? 그 정치 카페 불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진짜 네. 이렇게 트윗을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진중권 씨는 100년 동안 책을 안 읽은 거야. 이걸 가지고 내가 나도 이렇게까지는 빨아줬어. 안 지 15년 된 형인데. 자, 여간에 너무 고생했다. 다크서클이 사라지지 않을 만큼 고생했다. 저는 뭐 3시간을 주무셨는지 평균 하루에 4시간을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3시간이라고 발언하셨다면 아무리 거짓말했어도 하루에 5시간 자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고서 일만 어떻게 하는 사람. 아니, 이명박보다 조금 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네. 정말. 그랬는데 뭐 다스를 해 먹기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해 먹기래. 자기 곡도 못 해 먹었는데. 그렇군요. 보통 음악인들이 대부분 게으른 편인데 참 생활력 강하시고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실... 걸 제가 안 듣다면 인생 얘기인데 네. 꼭 저렇게 착하고 성실하면 등 털린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1년 반 동안 이 다크서클이 내려올 동안 그 회사 대표의 얼굴을 김한조 대표 얼굴을 못 봤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회사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만 일을 오더를 받고 이제 회사가 하는 일의 방식이 일을 따오고 방송국에서 그리고 작곡가들한테 오더를 내리면 작곡가들이 알아서 처리한 후에 회사에 돌려주면 회사는 그걸 방송에 납품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접촉이 최소화돼 있는 거고 이제 회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잘 얼굴조차도 들이밀지 않는 뭘 하는지 작곡가들 입장에서 알 수 없는. 네. 예. 영업하고 다니셨겠죠 뭐. 뭐 아마 그랬겠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사실상 음악 회사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브로커의 지위에 있는 거죠. 일을. 네. 아, 방송국과 작곡가를 연결해주는 브로커. 그렇죠. 네. 방송 일을 몰아서 이제 딱 따냈다가 네. 이제 모아놨다가 정주는. 어딘가 이빨이 빠져있죠. 곡은 작곡가한테 받아다가 방송국한테 주는데 네. 돈은 방송국한테 받아다가 안 갖다 주잖아. 네. 일단 브로커라고 하기도 뭐하네. 그렇죠. 네. 일방 브로커. 네. 네. 한쪽만 연결해 줬나요? 네. 네. 방송국에 올리는 이제 크레딧에도 자기들 이름만 있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작곡가 저작권을 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돈 같은 문제도 있고 방송에 이름도 써주지 않고 그렇게 이제 저작권 개념을 잘 준수를 하지 않으면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그거를 오히려 이제 악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존 작곡가들이 쓴 음악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회사 작곡가들이 쓴 음악을 받아서 유명한 다른 아. 작곡가가 쓴 것처럼 네. 이름을 바꿔서 회사는 아. 어차피 모르니까. 네. 예. 이제 대표는 모르니까 올리고 이 유명 작곡가한테는 큰 돈을 줘야 된다며 받아서 자기가 챙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퍼 작곡가를 중간 관리자도 한 거예요. 페이퍼 작곡가 일종의 그 사업을 횡령을 한 거죠. 네. 그 맨 위에서 돈 버는 방식을 보고 아래에서 배우죠. 그렇죠. 예. 예. 배워서 이제 뒤통수를 등에 칼을 꽂은 거죠. 대표 칼을 꽂아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콩가루처럼 사실 경영이 돼 왔고 중간에 많이 빠져나갔네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작곡가들 입장에서는 대표는 얼굴도 볼 수가 없고 그런 중간 관리자들만 보니까 이 중간 관리자를 어떤 나쁜 착취 가해자로 생각을 했고. 대표는 작곡가들 입장에서 예, 선하고 열심히 어딘가에 돌아다니는데 뒤통수를 맞고 있는 그런 기회를 준 은사로 처음에는 작곡가들 생각을 했다 그래요. 김인영 작곡가의 말에 따르면 네네. 사회를 이렇게 쓴 방식으로 배우고 계셨군요. 그렇죠. 원래 맨 밑에서 이제 많이 빨리는 사람은 그 빨리는데 진짜 근원은 맨 윗사람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그 사람 보면 되게 좋아한다. 그렇잖아. 좋은 그 사람이 자꾸 뭐 이렇게 뭔가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은 믿음? 진짜 나쁜 사람은 네. 십장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전군에 휴가 나오신 이병 여러분, 제일 나쁜 사람은 대통령 아니면 국방장관입니다. 중대장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 진짜 그런 문제. 그런 문제인가? 좀 그렇게 봐요. 네. 김인영 네. 씨가 보시기에 그 입장에서는 중간 관리자가 딱 돈을 가로채가는구나. 네. 네. 우리 대표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네. 근데 네. 사실은 사장도 그런 유령 작곡가 사업을 하고 중간 관리자도 서로가 서로를 등쳐먹고 있었던 거죠. 네, 작곡가를 제외하고. 아, 이래서 보통 나쁜 회사라고 그랬구나. 영세주가 나오네요. 네. 네. 아, 대표님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 보통 나쁜 사람입니다. 네. 이분 보통 네. 나쁜 사람이 아닌 게 아니다. 네. 보통 라는 주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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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이 회사에서 이렇게. 대표를 대면하지도 못하고 이름을 가로채가면서 음악 작업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어떤지를 제가
좀 물어보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해서 음악들을 좀 받아왔어요. 음악이 소재인 이야기가 되니까 음악을 틀 수 있었네요. 이거는 저희가 작곡을 하신 분들한테 직접 허락을 받고 직접 트랙을 받아온 네. 그런 트랙입니다. 작업하는 방식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되네요.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말이죠. 지금 듣고 있는 게 우리가 어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접한 아 이거는 거. 실제로 방송에 나가지는 않았고 네. SBS 드라마 유혹에 내보내기 위해서 의뢰를 받았다가 나가진 못한 최종 예, 그 음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곡을 들었고 네. 그 다음에는 수정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 음악 같은 경우 이제 오더를 받고 쓴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을 SBS 드라마 유혹의 테마로 내보내려니까 좀 써라고 김한주 대표가 요구를 해서 김현작 국가가 이걸 썼고요. 네. 네. 그런데 이걸 쓰고 나니까 이 김한조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문자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 네. 네. 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 뭔가 좀 복잡스럽다. 아, 더 고급스럽게. 예. 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무슨 김한조 봇 이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런 작곡가가 이제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수정 방식이라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사실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차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수정만을 해도 반응이 달라지니까 이게 마치 형식적인 요식 행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 대표 보시 네. 그냥 말만 랜덤으로 걸어주는 것은 아닌가. 예. 네. 그래서 김인영 작곡가는 이제 뭐 저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피치카토 스트링 라인을 조금 손봐서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수정하는 음악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아까 원곡을 네. 김한조 대표가 수정해달라고 요구해서 수정해 놓은 겁니다. 뭐라고 수정하라고 했는지는 세상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이었고요. 나 음악 헛했네. 여기 작곡가 계시잖아요. 유명상 작곡가 알겠나요? 차이를? 잠깐만요. 아, 피치카토 스트링을 수정했네요. 네. 위증하지 마. 모르잖아, 네. 너도. 하여간 이렇게 아니, 피치카토가 어디 나오는 거야 근데 진짜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했더니 네. 이렇게 수정을 했더니 이제 김한조 대표는 딱 듣고 전의 것이 더 낫다. 아, 그렇지. 네, 전의 것이 더 낫다. 클라이언트의 네. 최강 반응이죠. 아, 좀 더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네, 야하게. 아, 야하게? 예. 네. 라고 수정을 지시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클라리넷 노트를 두 개 바꿔서 또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듣습니까? 네. 네. 클라리넷 노트가 두 개 다른 건가요? 우리는 다른 곡을 듣는 거예요. 네네. 수정 들어보죠. 할 말이 없다, 이제. 아니야, 뭔가 되게 선정적이 된 것 같아. 노골적이고. 저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쇄골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여기서 손아람 작가 취재를 제가 받은 인상을 이야기해보라면 그런 거죠. 그 일단은 오더에 전문성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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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클라리넷을 손볼까요? 뭐 어떤 것에 뭐 피치를 손볼까요? 뭐 어떤 악기 이렇게 손볼까요? 김인영 작곡가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당연히. 당연히 그렇겠죠. 그냥 뭐 야하게 네. 고급스럽게 이런 네. 말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디자인을 모르는 클라이언트가 디자인 회사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건 네. 사실 부당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답답한 네. 거지. 네.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그 야하게 고급스럽게 네. 전에 것이 더 낫다라는 말 한마디 얹은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끝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걸 듣더니 김한조 대표는 훨씬 좋다. 조금만 더 싼 마이로 라고 다시 오더를 내렸다고 해요. 네. 그리고 김현 작곡가는 너무 짜증이 난 나머지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원곡을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네. 그럼 보통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많이 변했네요. 네. 이러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 이걸로 갑시다. 네. 김한조 대표의 네. 경우에는 진지하게 이렇게 하지 라며 통과가 예, 됐다고 합니다. 틀린 바가 없네요. 그런데 PD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엔 드라마 그 SBS 드라마 유혹에 못 나갔습니다. 까였습니까? 네. 아. 그리고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고 하고 네. 김한조 대표 같은 경우는 음악을 사실상 전혀 모르고 이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작곡가 PD 사이의 접촉을 금지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어떤 의사소통의 혼선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렇죠. 김현 작곡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이제 수정 과정들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네. 그게 어떤 음악의 향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대표의 어떤 존재의
의의를 증명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다. 아, 네. 나는 그렇죠. 네, 내가 여기 필요한 존재다. 나는 기능하고 있다. 존재감을 네. 확인시켜줌으로써 그렇죠. 네. 대표가 앞으로도 그들의 노동자들의 곡을 갖다가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네. 심리적인 가이드를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장치 했던 예 이자 정치였던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얼굴도 아. 못 보고 그랬으니까 네. 자기 존재감은 드러내야 되니까. 네. 오늘 네. 우리 방송이 진짜 장치 카페네요. 여기서 장치가 나왔어. 네. 그렇게 이제 입사 후 1년 넘게 이제 김인영 씨는 그리고 다른 작곡가들도 회사 대표 김한조 씨의 얼굴을 한번 못 봤는데 하도 이게 회사가 여러 면에서 이제 사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중간에는 의심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 회사 대표가 사실은 회사 대표도 유령이 아닌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스태퍼드 와이프라든가 네.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든가 네. 그리고 도저히 이제 방송 음악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종류의 문자 오더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왔고 제가 들은 것 중에 또 하나는 뭐 야 은하수처럼 삘릴리 추가 뭐 이런 오더도 있었대요. 뭐라고요? 은하수처럼 삘릴리를 좀 추가해봐. 이게 왜 음악 들어보면 네 뚜루루루 네 크리스탈 그 별 떨어지는 소리 네 예. 뭐 저 그거 패치 뭐라 불러요? 그거는 마크 트리 내지는 네. 윈드 차임 벨이라고 부르죠. 곡을 본인이 써서 이름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정도 답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은하처럼 삘릴리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라고요? 이거 딱 보자마자 네. 왜 알 것 같지? 그게 뭔데요? 뭐 이러면 보통 돌아오는 게 정말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건 양반인 게 저는 네. 옛날에 네. 맨발의 소녀가 숲을 걷는 느낌 뭐 요런 오더도 받은 적 있는데. 아 따가. 뭐야 그게. 발이 아니, 아픈. 더러워. 발이 뭐 좀, 아픈 듯한 뭐. 음악으로. 여튼 뭐 은하수처럼 삘릴릴 상상하면서 편곡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은하수처럼 삘릴리. 그럼 이제 그 음악이 이제 김한조 씨 이름으로 방송에 나간 것이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일하다가 무급으로 1년 반 어느 날 회사 회식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술집 앞에 이제 BMW 세단 한 대가 탁 도착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처음으로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대표 김한조 씨가 나타난 것이죠. 물론 뭐 차의 브랜드를 가지고 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았으면 전 이건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 아. 예, 이게 네? 7시리즈냐 네. 6시리즈냐 5시리즈냐 5시리즈면 아주 나쁘게 볼 순 없다. 6 이상이면 그럼 나쁜 겁니다. 갸우름하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아니 네. 제가 뭐 BMW를 모욕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감정이 보통 좀 입이 되는지 작곡가들은 이제 BMW를 그렇죠. 굉장히 싫어한다고는 해요. 증언에 의하면 대형 세단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네. 그 자신의 어른이 되고 나서의 길을 터준 사람 때문에 돈을 못 벌었죠? 그러면 BMW 대형 세단을 보고 이게 온지 6인지 7인지 알 방법은 없잖아요. 그건 알 수가 취미가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냥 싫은 거야. 지금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BMW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그렇잖아요. 들어요. 이들이 뭐 차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도 않고 맞아요. 네. 김여정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가져본 적도 당연히 없고 네. 여기서의 인상은 그렇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큰 차가 들어오고 네. 사람이 나오더라. 그가 김한조더라.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버스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미니 버스. 뭐. 장갑차 멋있잖아. 장갑차 시즈탱크. 저도 사실은 따다라라라 무슨 등장 후진할 때 네. 차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후진할 때 이렇게 네. 은하수처럼 삘릴리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막 이제, 저는 이제 부산 영화제 때 네.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배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중 한 명이 차를 타고 이제 왔는데 네. 그랜저인 거예요. 차가 제 눈에는 네. 그래서 아 참 많이 버셨을 텐데 겸손하시네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게 뭐 마세라티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 눈에는 차이를 좀 알기가 어려웠던. 네. 저도 구분 못해요 그런 거. 그분이 특이한 취향이 있으셔서 그 로고를 떼고 네. 현대 로고를 붙이는 수도 있어요. 호구 이렇게 겸손해 보이시려고 HG 호구 이런 거. 아 그랜저 호구. 아 그래 기블리랑 그러니까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 관심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냥 크고 작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예, 네, 저희가 이 얘기를 길게 한 거는요. 하여간 적응되지 않는 상황에 적응되지 않는 이미지를 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우리의 고용주더라. 그렇죠. 우리의 삶을 네. 규정지어 놓은. 예, 네, 그걸 네. 1년 반 동안 무급으로 일한 끝에 봤고
그 당시에 이 로이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쿵 엔터테인먼트였고, 네. 네.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회식 네, 네. 시간에 이제 건배를 네, 했던 네. 거죠. 쿵쿵쿵 이거를 네, 했던 네,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김한조 대표가 건배를 한 다음에 좀 기분이 좋아져서 아, 쿵 열 번, 쿵 스무 번 한 네, 다음에 네. 네. 쿵 열 번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김민호 작곡가에게 자네들 1년 반 동안 무급으로 수고가 많았네. 네. 하지만 사람이 수입이 없이 예술을 한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 18개월 뒤에 얘기해요. 이번 달부터는 내가 자네들 월급을 주도록 하지. 성대모사 하는 건 아니죠? 네,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상상하면서 그냥.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야비해가지고. 아니, 이야기가 참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얘기를 1년 반 뒤에 한다? 아,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월급이 30만원씩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정말 김인영 씨를 포함한 많은 그 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셨던 근로자분들께 지금 웃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이게 30만원은요, 울기도 모한 황당한 숫자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30만원의 세금 제하고. 이거 새누리당 정부보다 더 해요. 모르겠는데. 아,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이거. 잠시 후에. 아, 나와요? 예.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건 다 세전이야. 공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는 저 노령연금 그냥 가만히 늙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한 작곡을 하다가 30만원을 받는 120세 정도 살면은 이 정도는 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전에 이제 공약으로 사실 나왔던 게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살아있다는 네.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 여간해요. 생존급여네요, 정말. 사실 생존급여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게 생존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말씀하셨잖아요. 놀라고 그냥 보내주는 날 빼고는 하루에 한 곡을 써야 하는 때도 꽤 있었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김인영 작곡가를 포함해서 로이 엔터테인먼트 대응 모임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작곡가들이 4년 동안 쓴 음악이 총 2076곡입니다. 2076곡이요? 네. 예. 야.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이 사람들 실존하나요? 이 작곡가들? 기계들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실존하죠. 그러니까. 네. 2076곡이라고. 현치 않을 판인데. 아니, 그러면 대단한 작업량이에요, 이건. 그렇죠. 그 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작곡을 하셨던 지금도 하시고 계신가요? 뭐 그건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만 김인영 씨가 보셨을 때의 이야기, 로이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김한조 대표가 어느 날 상상 속에만 있던 해태 같은 김한조 대표가 나타나서 월급을 받아라. 1년 반 뒤에. 예. 그래서 월급 30만 원이 나왔다. 그때부터 작업량은 월 평균 10곡에서 20곡을 써내고 있었다. 한 사람이. 여기에 이제 대응 모임 작곡가들이 회사에서 4년 동안 쓴 음악이 2076곡인데, 이 정도 곡을 쓰고,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냐? 이걸 저희가 75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 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빠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 케어 시스템.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실제로 받은 돈.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셨던 작곡가분들이 일하시면서 쓴 곡의 숫자, 그리고 일하셨던 기간과 그동안 받으신 돈 같은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잠깐 네. 소개를 해드리죠. 처음에 저희들이 언급해드렸던 작곡가 김인영 씨께서는 로이 엔터테인먼트에 47개월을 계셨고, 47개월 동안 582곡을 쓰셨어요. 네. 많이도 하셨네요. 진짜 쉬는 날 빼고는 쉬는 날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3시간 주무셨다는 게 이해가 될 정도예요, 지금 이젠. 네네. 그리고 받으신 총 수령 보수가 3,5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2.4곡을 쓰신 것이고, 곡당 평균 받은 보수는 6만 원. 아. 밑에 박승주 씨라는 작곡가가 보입니다. 47개월 동안 이분도 47개월 동안 531곡을 쓰셨고, 그러면 월 평균 11.3곡인데 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받은 돈은 계산해보니 3,280만원, 한 곡을 쓸 때 받은 돈이 62,000원 평균적으로. 네. 박흥준 씨는 21개월 동안 157곡 받으신 돈이 1,210만원, 곡당 받으신 돈이 77,000원. 배우빈 작곡가님은 27개월 동안 일하시면서 218곡을 쓰셨는데 한 곡당 받으신 돈이 7만원. 원다희 씨는 32개월 동안 2560만원을 받으시면서 588곡, 즉 한 달에 18곡, 18.4곡을 쓰셨고 한 곡당 받으신 돈이 4.4만원, 44,000원 평균이랑. 네. 곡을 많이 쓸수록 보수가 적어지네요. 곡이 그렇죠. 네. 그러네. 되게 자세히 본다 역시. 네. 본인이 받는 양 유면상 씨가. 그 창작이 더 대단한 작업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더 들고 정신이 좀 많이 들어간다 다른 작업에 비해서. 그 정도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곡을 한 시간 만에 써낼 수 있으면 고소득 직장이에요. 그 경우에만요. 네. 그냥 유면상 씨처럼 뭐 이렇게 가수에게 곡 써주시고 그러셨던 분더러 하라 그러면 일주일 아니라 한 달도 걸립니다. 한 달, 한 1년 만에 곡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사들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돌리다 보니까 네. 곡 하나를 1년 동안 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맞아요. 출산하듯이. 네.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출산과 다른 점은 네. 얘가 이제 한 12시간에서 3일 내에 나오지 않고. 진통이 왔는데 1년 걸려요. 네네. 머리가 나왔다가 그렇죠. 다시 들어갔다가. 예. 머리가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가. 그 아까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년을 뛰었다. 이 곡 하나를 완성시키는데. 그러고서 4만 4천 원 받았다. 이 얘기는 내게 분노해서 증오범죄를 저질러. 이런 뜻이 아닌 이상. 빨리 와서 날 때려줘. 거의 그 정도 급의 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두 작곡가가 유독 곡을 좀 적게 써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예, 적게 써서 적게 쓰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창작 음악당 그 평균 보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작곡가들과는 달리 창작 음악당 평균 보수가 7만 원을 상회한 두 작곡가가 있는데요. 네. 이 두 박흥준 작곡가, 예. 배우빈 작곡가. 그렇죠. 네. 이 두 작곡가는 중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 불성실을 이유로. 아. 네. 되게 불성실하네요, 진짜. 표를 보니까. 그렇죠. 한 달에 10곡도 채 못 만들다니. 네. 한 달에 8곡 정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게 70만 원 받아도 되게 박봉인 건데 7만 원 넘게 받았다는 이유로 잘리셨다. 그렇죠. 사실상 노동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예요. 최저임금에 미칠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죠. 최저임금은 거의 성층권 바깥이죠, 지금. 곡당 4만 4천 원, 곡당 7만 7천 원이면. 사실상 작곡가들이 이거를 이제 자기 만족스러운 급여라고 생각하고 받았던 건 아니고 이제 달라질 거라는 믿음. 그렇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유명한 데 나오고 예. 네. 자기 커리어가 쌓여가면서 계속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받아들인 거죠. 저 십장들이 나쁘지 사장님은 좋은 분이니까. 언젠가 이제 뭐 사장님과도 좀 대화가 통하고 방송국과도 PD와도 대화를 해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직접 일이 들어오고 자기 이름을 걸고 내보내고 뭐 이런 종류의 아주 장밋빛 미래를 그렸겠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 믿음만으로 47개월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인생의 4년입니다. 네. 부사관이나 장교로 군대에 4년을 있어도 훨씬 큰 부를 비교도 안 될 부를 모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이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말도 안 되는 보수를 주면서도 심지어 그것조차도 뭔가 아낄 궁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가 저항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조금 줄 수 있다. 그리고 일을 많이 시켜 먹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됐는데 돈을 더 아껴야겠다. 그럼 보통 세금 쪽을 건드립니다. 그렇죠. 네. 세금 문제가 있어요. 이 회사가 탈세를 해왔어요. 네. 근데 그 방식이 아주 좀 고약하죠. 작곡가들 지금 보면 연봉이 1년에 천만 원이 안 되는 꼴인데 천만 네. 원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김인영 씨 기준으로 하면은 47개월 4년 동안 3,500만 원을 받으셨으니까 800만 그렇죠. 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작곡가 연봉을 5천만 원으로 부풀려서 신고를 했어요. 아. 그러면 김인영 씨 기준으로 하면 2억 받았다고 신고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부풀려 신고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 그걸 여러 명을 했을 경우 굉장히 큰 사실 절세가 가능하죠. 네. 예. 왜냐하면 회사 매출이 이 회사는 순수익이 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단지 회사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으로 신고된 사람은 5천만 원에 맞는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인영 작곡가의 경우에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그 돈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로만 한 달에 20만 원을 내왔어요. 건강보험료로만요. 월 100만 원이 뭐예요? 지금 평균으로 보면 월 70만 원에서 그러니까요. 60만 원 받으셨는데 네. 3분의 1이 건강보험료로 나갔죠. 그렇게 나가고 온 거죠. 예. 그러면서 항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항의를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회사에서 쫓겨날 그리고 실제로 작곡가들이 쫓겨나는 걸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나아질 거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 회사에 있었던 거죠. 아니, 대체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진짜. 지금 못 참아서 이제 못 참아서 이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송곳을 안 봤으면 계속 참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죠, 그죠. 아, 그러게. 손아람 씨를 안 만났으면 계속 참았을 수도 있고. 글쎄요, 뭐 이게 언젠간 터질 물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계기이긴 했지만, 송곳이라는 것이. 네. 저는 안 터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아람 작가 같은 시간이 있는데, 신문사에 기웃기웃거려가지고 연줄이 좀 있고 옛날에 음악해서 털려본 경험이 뭐 있고 이왕이면 좀 좋은 표현으로 하세요. 기웃기웃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언론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네, 계시고 네. 대문장가로 막 정의당 교무실에도 불려가고 그런 해초리를 맞고 네. 논찬 옹에게 네. 해초리를 맞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언론인들도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맞습니다. 말했는데요. 네. JTBC와 중앙일보가 걸려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본사의 각성까지 요구 못할 것 같으면 이 이야기는 퍼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버티다가 그만뒀겠죠. 퇴사했겠죠. 그죠. 그게 가장 큰. 그리고서 일부는 뭐 열심히 매달려서 이제 더 젊은 친구들을 빨아먹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남아서 네.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네. 슬픈 스토리로 전개됐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듣고 보니까 제가 무슨 김한조 대표 같네요. 사건 브로커, 저쪽에 음악 브로커와 싸우고 있는. 그렇죠. 네. 어쨌든 물집은 터졌고요, 지금.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 이건 범죄거든요. 예. 네. 그러네요. 이거는 형사 범죄도 아니고 국가에 대한 범죄예요. 탈세 그렇죠. 문제는. 네. 기업이 네. 인건비로 탈세를 하면 네. 노동자들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른 탈세보다 조금 더 나쁜 범죄죠. 네. 범죄로서는. 혹시 이제 국세청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찾아가겠지만. 네. 이렇게 항의조차 할 수 없었을 만큼 김한조 씨 권력은 회사 내에서 아주 절대적이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이 회사의 요거 특이에요. 예. 이상한 힌트. 그 어떤 예의범절로서의 어떤 규칙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네. 예. 저도 이거 그 누구십니까? 그 조여정 씨가 나오는 후궁. 어 나도 지금 그 생각 영화에서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이 보던 네. 장면이에요. 네. 회사 직원들은 김한조 대표를 만난 뒤에 물러날 때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내시 상궁처럼 뒷걸음질로 방을 나와야 해요. 내시 상궁은 없고요. 내시 혹은 상궁.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궁 안의 법도처럼 네. 어떤 사람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네. 그 정도로 권력이 절대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김인영 작곡가가 작곡 팀장으로 승진을 해요. 네. 이때 이제 작곡 팀장 승진 직전에 월급이 꾸준히 올라서 이제 80만 원이었는데, 네. 팀장을 달고 20만 원 더 올라서 100만 원이 드디어 됐다고 와우. 해요.
회사 내에서는 고연봉자였죠. 네. 아, 회사 내에서도 고연봉자고요. 일부 개발 도상국에서도 고연봉자죠.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네, 여간에. 네. 그리고 이제 팀장이 돼서 회사가 돌아가는 운영 원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정보를 알게 됐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회사가 작곡가 이름으로 막도장을 팠다는 것. 네. 그리고 자기들은 동의한 적 없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만들고 그 도장을 찍고 그걸 저작권협회에 등록해서 저작권협회에서 굉장히 많은 몫을 분배받아 갔다는 것. 작곡가들에게 수입이 돌아가기 전에. 네,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작곡가들은 또 항의할 수가 없었죠. 아니, 계속 반복돼. 항의할 수 없었던 게 계속 반복되는데. 예. 사실 항의한다는 건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각오를 못 하는 거죠. 예. 이건 좀 일반적인 이제 청취자분들이 노동,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과는 좀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게요. 아르바이트생은 만약 이런 환경을 만났으면은 바로 때려치고 항의하고 그렇죠. 문제화하고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데 대박. 특히 이제 음악 그 중에서도 방송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이 좁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예술계 어떤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는 한번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맞죠, 그만둘 각오를 해야 되고 사실 저도 그렇게 그만둔 그러니까 이게 그만둘 각오라는 네. 게 루이 엔터테인먼트를 그만둘 각오가 아니라 업계. 이 업계를 그렇죠. 떠나야 될 네. 정도. 저도 네. 업계를 그만두면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소송을 했잖아요. 제가 음악을 그렇죠. 그만둘 때도 사회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직장을 구했을 때의 젊은이들이 흔히 느끼는 거죠. 지금 나를 고용하고 있는 저 사장이 나를 버리면 나는 이 바닥을 떠나야 되나 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사장들은 이용하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이 바닥에서인 거예요. 네.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소송을 했을 때 첫 소장을 보내니까요. 그 2003년경이죠. 음반사랑 소송을 하면서 소장을 보니까 답변서에 이렇게 왔어요. 이런 파렴치한 소송을 한 소나람 씨는 다시는 업계 및 방송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문서가 왔어요. 그걸 답변서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네, 네. 변론 문서로 그런 게 오더라고요. 네. 그냥 이 무식한 놈. 그건 무식한 거잖아. 그 판사한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살면서. 와. 그 바닥에 형님들이라는 사람들이. 하여간 그런 얘기였습니다. 김인영 씨가 그 약간 승진해서 100만 원 월급을 받게 될 자리에 가서 회사의 비밀을 조금 더 볼 수 있게 된 곳에 갔더니 저작권자들 이름으로 막두장 파는 것도 봤다.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작곡가들은 항의하지 못했다. 네. 왜? 공포가 있었으니까요. 뒷걸음질을 쳐야 되니까 네. 나갈 때 등을 네. 보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모든 사실 그런 김한조 어떤... 대표가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인 줄 그렇죠. 알았으니까 권력에 대한 공포가 전염성이 있어서 네. 그죠. 다들 맞아요. 보고 조심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정말 김인영 작곡가는 세상에 제일 센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걸 보도를 하고 한겨레 신문에서 문화부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했을 때 네. 김인영 작곡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김한조 대표 건드렸다가 한겨레 신문이 다칠 수도 있어요. 네. 아무리 한겨레 신문이 약골이라고 해도 이건 좀 네. 굉장히 모욕적인 사실 한겨레 신문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네. 어리둥절. 한겨레 무서워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김한조 대표를 건드렸다가 한겨레 신문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전언이 작곡가들 입장에서 흘러나왔다. 즉 너무 무서워했다. 그렇죠. 세상 햇빛을 처음 본 사람들 같은 반응이에요. 네. 그런 거죠. 무슨 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네, 그런 종류의 네. 일은 없었고 사실은 뭐 그렇게 가까이서 피부를 맞댈 만큼의 거리에서 일하는 게 아닌 환경이잖아요. 이 회사는 오더 봐서 납품 받는 문자로 폭행을 네. 가했잖아요. 더 야하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작곡 팀장이 된 김영 씨가 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방송에 납품하는 대부분 음악 제작을 통솔을 실질적으로 통솔을 네.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JTBC가 공공기획한 공공기획한 공동 JTBC가 아 너무 왜 이러지? 장치 카페 갔다 오셔서 그래. 와 소나람 작가가 오타 내셨어요. 공공기획이라고. 네. JTBC가 공동기획한 영화 조선명탐정도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맡게 됐고. 네. 그리고
영화 측에서는 사실 영화 쪽에서는 이런 방송처럼 말도 안 되게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영화 쪽에서는 사실 연출자부터 시작해서 음악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맞습니다. 방송에 비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한조 음악 감독이 음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뭔가 이렇게 음악 제작에 관여를 못 하니까 의아하고 이제 답답하게 생각하던 차에 녹음 스튜디오에 제2국장 우리가 저번 시간 아 오랜만에 다시 나오시네. 네. 제2국장. 네. 이 제2국장과 뭐 영화사 관계자들 그리고 뭐 김한조 대표 로이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제 같은 한 자리에 있었는데 영화사 관계자들이 아마 김한조 대표에게 음악 감독이라니까 네. 음악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물어봤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못 알아먹더라. 네. 그러니까 그를 김한조 대표를 이렇게 꽂아서 끌고 들어온 제2국장도 사실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그를 꽂아들이면서 공짜로 꽂아온 게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비용으로, 예, 비용으로 들어왔는데. 예, 끌고 들어왔는데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니 예, 영화사 입장에서도 사실 불쾌할 수밖에 없고 불편하죠. 그죠. 안 되겠다. 그러면은 네. 입 노릇을 해줄 친구들이라도 당장 좀 입막음을 하는 차원에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김인영 작곡가가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제2국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던 이제 김한조 대표에게 너는 왜 여기 있어? 나가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더니. 그때 그걸 목격한 김영 작곡가의 말에 따르면 이 김한조 대표가 네. 뒷걸음질로 네. 등을 보이지 않고 아... 녹음실을 나갔다고 해요. 네. 예전에 그건 무슨 전통인가요? 스타원 시대에 그 가끔씩 초고수들이 보여주는 유닛 컨트롤 중에 뒷걸음이 있다고 하잖아. 유닛이 원래 뒷걸음 못하는데 그러니까 마린이 뒤로 가면서 자꾸 총을 쏘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니, 아, 이 문워킹은 김한조 대표가 제2국장에게 배운 거군요. 아니, 실제로 문워킹으로 나갔으면 진짜 웃겼겠다. 띵띵. 다리를 이렇게 밀면서. 베이스가 나오면서. 네. 네. 이러면서 나가시고. 근데, 아, 여간에. 아, 김한조 대표와 제2국장의 사이의 위계. 네,를 확인했네요 김인영 작곡가는. 네,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김인영 작곡가는 아 세상에 더 센 놈이 있다. 그렇구나. 네, 이걸 알게 됐다고 해요. 세상을 보셨군요. 네. 계속 갇혀서 곡을 생산해내는 꿀개미로 살다가. 네. 아 엄청난 드라마다 이거. 그러니까 예. 보통 이런 음악 쪽 이런 창작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이 이제 하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혼자서 혼자서 뭔가 만드는 일이. 그래서 세상에 밝지가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느껴져요, 지금. 네. 맞아요. 정말 너무 순진한 게, 네. 우리 그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유명한 가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라디. 예. 걔 이름이 왜 나와? 라디, 아, 라디. 아, 제가 그냥 모르시는 분들 알려드리죠. 그 저랑 자주 이렇게 보고 지내는 작곡가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네. 라디, 아, 이름은 이두현이고요. 그 라디 정도면 이제 AKA. 모두가 다 알지 않나요? 아, 모르는 네. 분들은 모르세요. I'm in love를. I'm in love하고. 네. 모르는 분들은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거니까. 그 놈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다 알아? 야, 근데 그 애들보다도 몰라. 아, 근데 너는 보통 사람들을 무시해서 그러는데 걔 생각보다 되게 유명해. 걔 생각보다 되게 안 유명해. 아니야, 되게 유명해. 청취자분들 라디 모르시죠? 이거 이 얘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 이것도, 거야? 하여간 이것도 승부 가려.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음악 하던 시절에 너무 좀 세상 물정을 밝지를 못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싸이를 그 당시에 한번 만나고 왔는데, 네, 아. 네. 싸이 지갑에는 KBS 살 돈이 꽂혀 있다. 현금이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집채만한 지갑은 지금 자 힘이 장사군요. 종이를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 무거운데 자루로 이렇게 그리고 KBS는 살 수 없어요 공사라서 그것도 모르는 거죠. 뭘 알겠어요? 한 300만 원 정도 할 것이다. 중고로 한 250에 오래된 방송사니까 중고가 그러면 그 KBS는 우리 지금 사무실에 있는 마이크 네. 요 정도로 이루어져 있나 보죠? 우리 마이크 사는데 된 돈이 한 200대인데 300대나?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스타벅스는 목포 별다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소리 있습니다.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픈 울프가 새로운 이름 대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산양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간장게장 사장님, 회식 때 간장게장집 많이 가봤지만 노건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노건. 간장게장. 전국에서 맛있다는 간장게장 저희도 다 알아봤습니다. 재료도 숙성 비법도 아무래도 저희가 낫던데요. 간장게장. 그, 저, 맞아요. 같은 바닥에만 계속 인생을 꾸려온 사람들 사회 몰라요. 네. 아, 진짜 네. 몰라요, 진짜.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JTBC가 이제 그렇게 외주 제작사의 터무니없는 단가에 로이 엔터테인먼트를 강매로 끼어 팔고 이제 음악에 관여하지 않는 음악 감독인 김한조 씨, 예, 코빼기 덜친 안 하면서 자꾸 자기 이름으로 예, 음악을 내보내고 큰 돈을 받아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불만이라던가 좀 안 좋은 소문들이 막 퍼져 나갔겠죠. 네. 예. 작은 균열. 로이엔터테인먼트 김한조 대표 입장에서는 작곡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방송국이나 제작사와 직접 접촉하게 되면은 일종의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게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김윤영 네. 작곡가를 제2국장이 부른 그 순간부터 그렇죠. 김한조 대표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군요. 그러나 제2국장은 이미 영화하는 동안 대화는 김윤영 작곡가와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못 나가게 되니까 네. 이때 김윤영 작곡가가 제2국장을 만날 때 항상 사무직원을 매니저 자격으로 동행을 시켰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이 매니저는 작곡가와 이제 방송국이나 PD 제2국장이나 영화사와 사이에 나눈 대화를 전화로 이제 수시로 그 내용을 보고를 하고 네. 별도로 이제 따로 술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연예계 매니저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네. 네. 매니저라는 게 사실 뭐 많은 사람들 스케줄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붙어 다닌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네. 어떤 회사의 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원 역할이 훨씬 커요, 매니저는. 맞습니다. 네. 네. 고용된 탤런트들이 계속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네.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 이제 김한조 대표가 우려했던 어떤 균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술자리를 계속 못하다가 딱 조선명탐정 2 영화 개봉 술자리에는 영화사에서 직접 부른 거예요. 김인영 작곡가와 작곡가들을. 그리고 그동안 어딘가에 심정적으로 갇혀서 곡만 짜내고 있던 네. 돈도 못 받고 있던 그 작곡가들이 네. 예. 그리고 하필 그 술자리를 어슬렁거리던 저와 동석을 하게 된 거죠. 아. 나 네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운명과의 만남. 예. 그때 이제 제가 작곡가들 만났고 술 마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농담 잡담하듯이 이야기 나누면서 회사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가 네. 좀 흘려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그때도 사실 조금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는 저 회사 문제가 아니라 뭔가 위에 어떤 하청 비리가 있어 보인다.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네. 왜냐하면 너무 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로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네, 네. 구멍가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모르겠는데 어떤 리스크를 너무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회사를 저렇게 운영하는 거는 저거는 분명히 이제 윗선에서 뭔가 막아주고 있고 일을 아주 크게 따올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 거래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칼럼을 쓰고 그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하고 일이 시작됐는데 아마 이제 작곡가들을 술자리에 못 끼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을 걱정해서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번만 새 나가면 진실은 다 퍼져나가. 그렇죠.니까요. 네. 네. 그래서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저는 사실 회사가 겁을 먹을 줄 알았어요. 네. 네. 겁을 먹고 왜냐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지금 작곡가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돈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부담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대량 정리 해고해서 대기업 생산직에서 네. 대거 복직을 시켰을 경우 부담하는 비용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겁을 먹고 대충 해결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는커녕 회사에서는 로이엔터테인먼트에서는 작곡가들에게 저작권 전부를 내놓아라. 아니면 회사를 나가라. 라고 통보를 한 거죠.
이상하게 운영이 되던 음악 업계가 흔히 이렇게 진실이 보도되면 세상 밖으로 삐져나가면은 보이는 반응이죠. 첫 번째 반응. 현실 인식 불가. 예. 니놈들이 감히?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네. 그리고 대체 인력이 또 언제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너 없다고 일 못하냐. 실제로 그 말을 했다고 해요. 너희 없어도 우리는 계속한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 없이 못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들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미친 듯이 집중 투자하고. 네. 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사람을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막 우리가 막 케이팝 스타 이런 데서 보듯이 정말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주고 능력이 다 100% 발휘되도록 네. 1000% 발휘되도록 땀을 다 쏟고 아직 다 안 알려주는 상태에서 뭐 그 연예인이 다른 더 돈 많이 주는 기획사로 나가겠다. 그러면은 속상해서라도 야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삐질 수도 있어. 네.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해줬을 때. 그 의무를 다 했을 때 얘기죠. 네. 근데 네. 심지어 키보드 마우스가 뭐야 악기도 안 사주고서 맞아요. 이렇게 한다. 이상하네요. 네. 이 상황에 와서 이제 작곡가들이 안 되겠다,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이 순간까지도 작곡가들은 김한조 대표는 드디어 나쁜 놈인 걸 알았지만, 제2국장은 좋은 분이다. 기회를 주는 분이다. 네. 라고 믿고 있었죠. 네. 네. 저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항상, 가장 그 소악당들을 미워하게 되고 네. 어떤 피해자들이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존경을 받아요. 기본적인 심리는 그렇다고들 보죠. 마지막까지 자신이 속았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어떤 점에서는 내가 이해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겠지. 그러니까 내 이해가 잘못된다는 걸 인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내가 사기당했다는 것보다.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뭐 관료제도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 같기도 한 게 군대에서도 바로 자기 아래 후임만 맞아, 가지고 맞아. 네. 병장은 착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걔가 자꾸 곁눈질을 하는 거거든요. 상병한테. 그렇죠. 네. 저거 네. 커튼 왜 저래? 뭐 이러면서. 맞습니다. 네. 네. 눈빛으로만. 그렇게 우리 로이 엔터테인먼트 대응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참여했고 변호사들 그리고 이제 영화 제작자라던가 작곡가들이 이제 참여해서 그리고 단체로서는 예술인 소셜 유니온 그리고 뮤지션 유니온 네. 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참여연대와 민변에서도 이제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 이 사태의 크기라던가 아니면 여기 지금 걸려 있는 사람들 수로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좀 큰 단위의 연대예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이 작곡가들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좀 확장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작곡가들이라든가 음악인들 중에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종의 이정표. 네. 맞아요. 법원이든 본보기. 예, 어디든 이정표를 남겨서 어떤 다른 작곡가들에게 정상적인 것이 무엇이고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좀 그런 이정표를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다른 로이 엔터테인먼트 아니라 다른 곳에서 쉽게 말해 빨리고 있는 작곡가들 혹은 세션, 보컬 뭐든 하는 사람들 래퍼 뭐 되게 많다는 거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동일한 원리로 참고 있죠. 네. 나를 고용한 나한테 일거리를 던져주고 날 빨아먹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인 줄 알고. 그렇죠. 다들 안 나서죠, 그럼. 네. 그래서 이 대응 모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게 JTBC에서 당시 이제 송곳 드라마를 준비 중이었고 그리고 TVN에서는 응답하라 1988을 준비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로이가 음악을 다 따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 엔터테인먼트 대응 모임 명의로 송곳의 외주 제작사 사인과 JTBC 그리고 TVN 쪽에 로 엔터테인먼트 음악을 쓰지 말라라는 공문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그런데 송곳 외주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협조적이다가 네. 어쩔 수 없다면서 로 엔터테인먼트 음악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JTBC 쪽에서 로이 엔터테인먼트 음악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쓰라는 공문을 받았던 거죠. JTBC 측에서 공문을 보냈다. 네. 아니 자기네 회사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기와 자주 거래하던 하청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리스크를 JTBC가 줬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사실 송곳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그 단지 드라마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서 네. 제 개인적인 지인들이 많이 관여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특별히 배려를 해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제 괜히 막 불똥이 튀지 않게. 네. 그래서 특별히 더더욱 여러 가지 루트로 의사를 전달을 했고 조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오히려 송곳이 굉장히 쉽게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JTBC 입장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고. 네.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든 업어서 데리고 갔고 로이 엔터테인먼트를. 근데 반대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TV에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바로 법무팀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전체 CJ 그룹 법무팀 회의가 소집됐고 예, 모든 PD들에게 로이 엔터테인먼트 음악을 조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있자마자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맡고 있던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네.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죠. 네. 네. 바로 로엔터테인먼트를 잘라버렸습니다. 즉 송곳이라고 네. 말하면 안 되죠. JTBC 네. 혹은 중앙일보 계열사는 이걸 받았는데 네. 응팔 삼시세끼 TVN 아 잠시만요. 혹은... 응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응팔이 방영이 코앞에 닥쳤고 이미 음악이 다 들어가기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CJ에서는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한테 네. 이것을 우리가 다 뒤집기는 어려움으로 이거는 드라마에는 응팔까지는 쓰겠다. 네. 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직접 작곡가들의 크레딧이 표기되는지 확인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CJ 모든 CJ 미디어 그룹에서 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권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더 중요한 이름은 응팔과 삼시세끼보다는 네. TBN 혹은 네. CJ 계열사에서는 네. 시원하게 잘라버렸다. 네. 우리는 시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김인영 씨의 입장에서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중앙일보 계열사에서는 로이 엔터테인먼트를 써야만 할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CJ 계열사에서는 로이 엔터테인먼트하고 별 이익관계가 맞아 보이지 않고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방송국 입장에서 음악 도급을 주는 하청은 아주 방송사람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특히 노동운동을 다룬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이 문제를 끼고 가는 거는 그 크기에 비해서 파이에 비해서 너무 큰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뭔가 좀 이상한 의심들이 좀 냄새가 났던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나서 이제 또 재밌는 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작곡가들에게 보내는 음악저작권료가 대폭 늘어났어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갑자기 음악 저작권료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네. 예. 네. 이거는 되게 흔한 일인데. 그러니까 네. 음악 저작권 협회 지금 유면상 씨의 말투 때문에 진짜 흔한 일인 줄 아실 텐데. 아, 나 흔한 일 이거 잘라주세요. 흔한 일이고요. 아니에요. 흔한 일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내가 말할게. 그래? 예. 흔한 일이고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의 수익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음악저작권협회는 강변하고 있어요. 투명하다고. 네. 근데 우린 몰라요. 여전히. 그렇죠. 모른다는 것. 네. 이제 방송음악저작권료는 방송에 나가는 빈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믿고 있고. 네. 근데 작곡가들 음악의 방송 빈도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동안 히트 드라마 이미 많이 했는데. 네. 어떤 음악 저작권협회의 뭔가 정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거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김인영 작곡가 같은 경우 음저협의 방송 그 내역서, 큐시트 포함해서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요게 재밌고요. 요게 저희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안 줘요. 네. 못 줘요. 예. 네. 안 왜? 준다고. 없어요. 네. 처음에는 줄 수 없다고 버티다가 정확히 그 순서로 갔다고 해요. 네.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그제야 네. 없다 사실은. 네. 우린 무자료 정산이란 걸 해서 방송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아니 방송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없으면 무슨 근거로 정산을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배분을 한다는 소리냐. 이건 말이 안 돼. 안 주고 싶어서 뻥치는 거다. 그 기분에 따라 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계속 토를 그러니까, 해라. 그러니까 항의를 하면 할수록 늘어나죠. 네. 저작권료가. 나 이게 옛날 생각이 나는데 네. 옛날에 그 모 가수이자 프로듀서 네. 작곡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 보여지는 이미지와 다르게 그 매달 23일 날 이게 입금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22일부터 미친 듯이 전화한대요. 그래서 막 그 저작권 협회의 직원 분들한테 가진 인격 모독과 네. 막 여혐 발언 네.
서슴치 않고 아 그 랩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아세요? 뭘요? 네가 한 번 얘기했냐? 네. 아 저도 사실은 그래서 예. 이거는 있는데 안 주려고 하는 전략이니까 괴롭히면 나온다라고 네. 계속 괴롭히라고 했는데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저작권협회 직원이 막 울려고 그랬다고 정말 없다고. 그러니까요. 직원이 아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마침 그때가 이제 작년 2015년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인영 씨가 계속해서 뜯기다가, 소위 뜯기다가, 우연치 않게 세상을 만날 기회를 얻고, 네. 그 와중에 손아람 작가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참 중요한 기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음악 하도급 왕국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죠. 소위 음악 하도급 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불법적인 사안, 법을 벗어난 사안들도 다 경험을 하시게 됐고 그러다 말고 이제 돌다 보면 음악 저작권협회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네. 예. 참 음악 저작권협회는 좀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특이하긴 해요. 우리가 인생 동안 이렇게 경험한 것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받아와 네. 그다음에 근거 없이 나눠줘. 자, 모여봐. 너는 오늘 잘했으니까 500원. 그리고 누구 유명한 작곡가는 6,000만 원. 이러면서. 근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네. 그 명세서에서. 뭐가 써있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송이나 공연, 이런 데서의 저작권은 카운팅이 안 되고, 이 증거자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저작권협회가 갖고 있는. 분야마다 좀 다르죠. 네, 분야마다 네. 달라요. 네.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아까 네. 뭐 틀린 점도, 그러니까 맞는 점도 많이 있을 네. 거예요. 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UMC의 노래는 노래방에 없거든요? 근데 꼭 유흥주점에서 몇백 원 썼다고 붙어 나와요. 유흥주점에서 UMC 노래 저작권을 어떻게 걷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 여간에. 거기까지 갔고, 이제 사건이 점점 커집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송곳의 스토리랑 비슷해집니다.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사건이 국회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이 한번 이걸 맡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까지 갔고, 과연 효과적인 시정, 뭐 시정명령, 혹은 처벌, 뭐 이런 거라도 이루어졌는지, 제재. 예. 네.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외에 다음 주에 또 들려주실 얘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얘기할 거예요. 아, 정리 너무 잘해요? 네. 쓸데없이 정리를 잘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놓고 자꾸 나보고 얘기하라는데. 그걸 지적당하다니. 핵심을 쿡 찔렸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말해, 이 자식아. 뭐, 물론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음악 하도급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잘 전달을 해드렸느냐 하는 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비슷한 일을 많이 받고 겪었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당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당하게 하고 있는 일들 그동안 보던 사람들 저희들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열정을 다 바친 피투성이 청춘들이 널려 있는 필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좀 보편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네. 이 회사는 평범한 나쁜 회사라는 네. 거다. 네. 네. 보통 나쁜 회사가 네.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처에, 나쁜 회사입니다. 도처에 널려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회사들이 이게 음악 회사라 그렇지.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음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네요. 네. 그런데 네. 음악 업계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예. 이 인더스트리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정도만 전달이 됐으면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미를 얻어 나머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교무실에 불려갔다 오신 대문장과 손아람 전 뮤지션과 이번 주에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빠른 선택, 빠른 선택.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1599. 그게 간장게장이 됐든 비크린 헤어케어가 됐든 혹은 황야의 일이 가죽 제품이 됐든 2월 초 첫째 주 뭐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지나면은 액세스몰에서 배송이 잠시 중단됩니다. 설은 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래도 액세스몰에 가셔서 나와 있는 날짜까지는 되니까 설 선물은 가급적 빨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나오는 할인이나 서비스도 많이 준비돼 있습니다. 아까 김상준 엔지니어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해줬는데 먹고 살기 힘들면 우리가 이제 영혼 없는 레슨을 하게 된다고 첫 시간에 음악을 하기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영혼이 없는 대신요 이렇게 현업에 뛰는 것보다 양심을 훨씬 덜 팔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상준 엔지니어 이게 이제 뭐 이래보고 그러면은 한 달에 30만 원을 준다. 입시학원에서 한 세 명 뭐 그냥 옆에서 봐주면 되는 그걸 30만 원을 하루 종일 나가서 그 허구한 날 곡 쓰고 있는데 30만 원 받았다. 네. 그 얘기는 진짜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탓하기에는 그건 너무 결과론이 있고 네. 실제로는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려는 열정이었죠. 예, 흔해 네. 빠진 열정 페이인데 그것이 이제 가장 훌륭하게 잘 쥐어짜여진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음악 안 하기와 관련돼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건은 놓지 않고 좀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 네. 음악저작권협회가 되게 잘못하는 게 많은데요. 우리는 우리 입장이니까 알잖아요. 네네. 근데 음악저작권협회도 견제장치가 없어가지고 좀 막 날뛰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성깔 있고 이렇게 막 정의감 있고 혹은 대중 앞에 나서서 뭔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나서서 견제 장치를 만들어 주고 혹은 뭐 이런 이런 국민의 대표자를 세워 가지고 뭘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한국은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새누리당은 검사당. 그러니까 더민주당은 변호사당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 제일 실망했던 게 시사평론가는 시사평론가 입장을 내면해요. 검사는 검사 입장을 대면하고요. 네.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을 대면해요. 어릴 때 들어와서 본 게 그밖에 없거든. 손에 다른 흙 안 묻혀봤거든. 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업계 좁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업계 바깥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개새끼들이에요. 네. 그 안에서만 왕하면 되고. 그게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다 그래요. 보면. 근데 막상 방송은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른 그렇죠. 세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네. 얘기하고. 호도하죠. 예. 네. 근데 영화 찍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영화밖에 모르고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음악밖에 모릅니다. 근데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죠. 그러면 다양한 대표들이 모여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견제장치가 충분했으면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인들의 돈을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막 욕하면 더 주고. 가만히 있으면 500원 주고. 네. 그러지 않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 이권이 걸린 단체에 어떻게 여지까지 견제장치가 없었을까? 그죠? 이것도 굉장히 진짜 궁금한 부분이에요. 참 죽어도 알아내기 어렵더라. 네. 이거는 네. 뭐, 몇 번의 노력은 있었을 거예요. 있었죠. 뭐 뮤지션들도 있었고, 뭐, 정치권에서도 저도, 있었을 테고. 네. 저도 알아보다 포기했죠. 아. 예. 진짜 어렵구나, 이거. 예, 예, 예. 그니까 그, 뭔가 석연치 않은 장사가 오래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캐기 어려운. 네. 너무 비밀스러워서 이거는 뭐. 예. 조이팔로 따져볼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이런 얘기를 준비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어뷰징 필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어뷰징 필드를 떠납니다. 도도님이. 빠른 지 한참 되셨는데 우리에게서도 어뷰징 필드 마지막 시간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젊은이들의 열정을 착취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조사해보고 있습니다. 2016년 첫 달 내내요. 예. 본의 아니게 당분간 눌러앉게 되신 유면상. 예. 영문을 모른 채 지금. 그렇습니다. 3주째 앉아있습니다. 임시수석이 수고했습니다. 유엠씨의 네. 책임 프로듀서와 김상도 기소행정관이 기계 앞에서 고생을 하셨고, 이연아 홍보수석이 편집을 맡아줄 겁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위 조심하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